네, 9월 15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장 초반에 혼돈 양상을 보이다가 조금 상승하나 싶더니 지금 다시금 하락 반전했거든요. 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거의 뭐 1,4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영향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환율 부담을 분명히 좀 느끼는 거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환율이 조금 이제 떨어지나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오늘도 이제 연중 최고가를 지금 넘어서고 있죠. 1,396원 지금 넘어섰으니까 뭐 1,300원, 1,400원 넘어갈 거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환율에 대한 이제 민감도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는가. 결국 지금 시장이 아주 추세적으로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아주 빅빅 이벤트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F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는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어저께 미증시가 5%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잘 버텼죠. 네. 그리고 어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과정에서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다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뭐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지금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생초 전문가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수의 방향성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어쨌든 트레이딩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도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재료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좀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기겠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대형주가 움직이기 힘든 시장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쪽의 종목들 쪽으로 승부를 좀 본다면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훨씬 더 좀 심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저것 뭐 다 보실 필요 없이 지금 수급이 좀 쏠리는 종목들, 추세가 잘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쪽으로 배팅을 좀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결국에는 다음 주 FMC 회의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될 거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별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한 줄평으로 요약하자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걸 딱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네. 시장이 원하는 재료, 이게 저는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똑같이 모멘텀이 부각되거나 재료가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재료면 바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 재료를 호재로 인식하지 못하면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 말 그대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폐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한농화성이라든지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막 움직이잖아요. 아무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장에도 그런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장이 원하는 재료를 한 줄 전략으로 제시해드렸고 종목도 제가 딱 여기에 걸맞는 종목 오늘 두 개를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네.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재료에 한번 주목해보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또 김영민 매니저께서 두 가지 종목, 원샷, 원킬 종목 픽해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민 매니저가 일단 편입해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월 29일에 편입했던 유일 로보틱스부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네. ETF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또 핫했잖아요. 이 종목 네. 앞으로 더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벌써 수익률이 지금 26%가 넘어가고 우와.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오. 제가 코스모 화학도 앞자리가 바뀔 것 같다. 3만 원 왠지 넘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진짜로 3만 원 넘어갔잖아요.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3만 6천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4만 원 한번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사실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뭐 전고점을 좀 뚫고 나서 추세가 워낙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있고요. 새롭게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아지넥스텍이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추세가 좀 반전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SPG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장중에 지금 17% 거의 20% 가까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 무너져가지고요. 거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갈까 싶었던 자리였는데 로봇 ETF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거래가 붙기 시작하더니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나 지금 단 3거래일 만에 거의 30%가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삼성자산운용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로봇 ETF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현대차라든지 삼성그룹의 M&A 관련된 이슈도 저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움직이지 않은 로봇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로봇주 한 종목 준비를 해왔거든요. 유일 로보틱스의 후속주 될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또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유일 로보틱스 리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조금 더 홀딩해봐도 괜찮겠다. 앞자리가 바뀌길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요. 신성 EN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편입해 주셨는데 한동안 또 신재생 에너지가 잠잠하다가 맞습니다. 오늘 태양광 쪽을 필두로 해서 그렇죠. 다시금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재료가 또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이 원하는 재료잖아요. 이게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인권 문제 때문에 도대체 왜 태양광이 움직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에서 미국에 이어서 유럽 쪽에서도 사실 이제 강제 노동과 관련된 금지 법안을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주로 태양광과 그리고 리튬 생산을 주로 이 지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제 강제 노동을 만약에 금지하는 법안이 유럽에서까지 이제 통과가 돼 버리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리튬을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OCI 같은 기업 들이 바닥권에서 오늘 주가가 막 15%씩 급등을 하고 있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뭐 신성 ENG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주가에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리튬 관련된 종목은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이 뭐 독보적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만 원짜리에서 18,000원까지 올라오는데 2주가 채 안 걸렸거든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거의 7-80% 정도 이제 급등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좀 한다라는 거. 이런 재료들이 나오는 종목들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라든지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IRA 때문에 워낙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고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모터쇼에 또 참석을 해가지고 전기차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지수가 아주 강하진 못했지만 테슬라를 포함해가지고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수소차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좀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잘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준비해온 종목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이엔진처럼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시장이 이제 기다리는 호재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종목도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요 종목도 잠시 후에 후속주 말씀드릴 때 같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주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고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한 가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LG 디스플레이고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손실권이에요. 네. 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대형주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이제 분명한데 안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면서 주가를 좀 들어올려줘야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기대감은 있는데 바닥권에서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결단이 필요해요. 2만 원대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커서 손절 매도를 지금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라리 LG 디스플레이를 좀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 쪽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 지금 뭐 10% 20%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 매도를 하는 게 좀 어렵지만 주식은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손절 매도하시고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쪽으로 교체 매매를 좀 하시면 훨씬 좀 수익률을 손실률을 좀 빠르게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많은 손을 위해서 요거는 정리를 좀 해버리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대형주를 보유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상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형주보다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리뷰해봤던 UL 로보틱스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종목의 후속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거래가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7,900원 현재가로 혜성 TP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로봇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로봇 ETF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보시면 이게 도대체 살아날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거래도 완전히 이제 좀 죽어 있었던 상태였고 추세도 완전 바닥까지 밀려 있던 상태였는데 되게 가벼운 종목이고 원하던 재료가 이제 딱 나오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들어오는 속도 가 정말 빠르잖아요.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이 이제 돌리면서 추세를 완전히 좀 전환을 시켜놨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눌림목 만들고 오늘 다시 이제 전고점 8,000원을 지금 뚫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전장에 이 8,000원을 뚫을 때의 분봉 흐름을 보시면 거래가 정말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로봇 종목들을 입질 매수를 하면서 순환매를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수 창구에 보시면 기관 외국 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성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로봇 ETF가 이제 생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전방의 투자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좀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게 바로 메타버스 ETF 출시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메타버스 ETF가 출시됐을 때도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 들 게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제히 거의 한두 달 가까이 시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이제 시세가 분명히 좀 시작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좀 꼭 가지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혜성 TPC는 로봇용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이 감속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로봇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로봇용 이제 감속기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제조 로봇용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요 회사가 지금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지금 시장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혜성 TPC는 다른 종목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로봇용 고정밀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도 미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M&A 소식이 아직도 좀 간간무소식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영국에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엘리자베스 이제 2세 여왕이 이제 또 서거를 하면서 맞아요. 장례식과 관련된 일정 때문에 사실 영국 방문 일정이 조금 지연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취소된 게 아니라 방문 일정이 좀 지연된 거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에 이제 방문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도 영국 찍고 그다음에는 이제 미국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유엔 총회 이제 참석이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테일러 씨의 파운드리 20 공장 설립하는 것까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순방 일정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행보에 따라서는 파운드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로봇에 관련된 M&A 이슈가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M&A 재료가 아직까지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하나 이제 좀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개별 테마성 이슈였고 지난주부터 로봇 ETF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가 좀 강하게 붙어주기 시작했죠. 여기에다가 M&A 얘기까지 이제 좀 부각을 좀 된다면 주가는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도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혜성 TPC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7,9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9,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UL 로보틱스 후
후속주로 혜성 TP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참고해 보시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로봇 테마에 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이 종목은요. 사실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해가지고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21,450원 현재가로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장 한 줄 전략으로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시장이 원하는 재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유일 에너테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19,000원대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되게 쉽게 그냥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차트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열어보시면 신규 상장됐을 때 이 종목이 41,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대비하면 아직도 거의 이제 반토막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중장기 추세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우상향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최근에 뭐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21,000원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다시 한번 편입을 하는 거고요. 요 회사는 2차전지 노칭 장비, 스태킹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주력으로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고 SK 온 쪽으로 이제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SK 온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을 오늘 준비를 해왔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잘 나가고 있고 관계된 종목들 주가도 뭐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SK 온도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SK 그룹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다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와 관련된 투자를 60조 원 넘게 하겠다라는 걸 오늘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도 전방에 대한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배터리 투자가 늘어나면 유일 에너테크는 스태킹 장비라든지 녹칭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좀 결정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K 온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방금 제가 이제 신장 위구르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탄산 리튬, 수산 리튬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제영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제영텍이라는 회사가 탄산 리튬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제영텍이라는 회사의 전환사채를 만약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가정하면 거의 2대주주의 이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유일 에너테크는 탄산 리튬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로도 최근에 주목을 좀 받았던 거거든요. 이런 이제 풍부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좀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고점 22,000원을 뚫으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 18,000원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재료를 가진 종목입니다. 유일 에너테크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강연회가 우리 왠지 네,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맞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메타버스 강연회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강연회 주제를 보시면 이제 긴축의 시대, 다들 긴축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종목들은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도 한농화성이라든지 덕산테코피아 같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가지고 급등할 때 수익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 대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에 대한 이슈, 종목에 대한 분석들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참여하는 방법이 자막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뭐 이프렌드 채널로 들어오셔도 되고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으셔도 좋고요. 지금 바로 샵 2034번으로 메타버스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께서 이번 주에 실전 주식 강연회, 메타버스 강연회를 여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후장에서도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